안녕하세요. 5월 19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요즘에 그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현대라든가 기아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계속해서 이제 출시하고 있고, 뭐 기존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각 자동차 업체들마다 이제 그 전기차 생산을 곧 코앞에 두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자동차 업체별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경쟁도 심해질 텐데, 이 전기차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단연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 따라가는 추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시장, 배터리 이 기업들의 경쟁,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가장 큰 기업 하면 이제 우선 LG가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 그 다음에 SK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중국이 항상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중국의 그 CATL이라는 그 회사가 생산하는 배터리가 항상 그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다가 작년 2020년도에 이 한국의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는 세 개의 배터리 회사가 이제 LG, 삼성, SK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세 개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전기차 세 개 중 하나에는 이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2020년에는 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은 점유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팬데믹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 이런 영향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죠. 근데 2019년도 그 전 세계 점유율이 10.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1년 만에 23.5%로 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여전히 이제 그 중국의 CATL이라는 그 배터리 회사가 1위를 차지했는데 이 회사의 점유율이 24%, 그러니까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삼성이 5.8%, SK가 5.4% 점유율을 보여서 작년 한 해만 이 두 회사까지 모두 합치면 한국 기업들은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하고 SK가 좀 낮기는 한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이 배터리 시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 어제였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서는 이제 뒤에다가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차들 탁 이렇게 진열해 놓고 성적이 크게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이 이제 중국을 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 하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이다. 미국이 곧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주 중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여기에 그 중국 시장을 언젠가는 곧 미국이 따라잡을 거고 미국이 또 그 전 세계에서 1위 전기차 생산국으로는 1위를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 그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에 SK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제너럴 모터스 GM에는 LG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견제하기에 한국 시장에 그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만 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삼성 비롯해서 LG, SK, 현대 뭐 모든 회사들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이번에 아마 이제 중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늘리고 배터리를 직접 이곳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좀 부흥을 이끌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딜이 될수 있지. 이걸 가지고 이제 백신이라든가 북한 문제를 한국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는 걸 거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러,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SK랑 이런 투자 계획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포드 자동차가 이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주기식을 일부러 그 정상회담 앞두고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냐면, 지금 SK 같은 경우에도 그날, 그리고 그런 말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포드의 전기 트럭이죠. 전기차 그 픽업 트럭을 시승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이게 순간 가속력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래도 우리 미국에 투자해주는 한국의 SK 기업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끌어온 그 LG하고 SK 간의 서로 간의 그 영업 비밀 침해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합의, SK 그 배터리가 완전히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벌어졌었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K가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포드 자동차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생겼는데, 이게 못 들어오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 나섰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조지아주에 있는 SK 공장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K 공장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사실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가 현대자동차는 이미 출시를 했죠. 아이오닉이라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EV6라는 전기차를 타임스퀘어에서 아주 이제 밤에 화려하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내년 초부터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라는 게 이제 정말 우리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부터 기아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들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얼마든지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점점점 많은 회사들의 전기차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올 거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애플카가 기아와 손을 잡고 뭔가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아가 EV6를 이제 공개하면서 애플카는 이제 뭐물그 기아하고 손잡는 거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배터리는 아니지만 전기차 같은 생산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다가 되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베마주에다가
지금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아이오닉 5, 이 생산이 가능한지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제 최종 확정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한 74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죠. 그런데 좀 단지 한국 그 국내 이제 그 노조 측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나 봐요. 이게 생산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오게 되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이게 좀 한국의 인력들이 이제 뭐 고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좀 불만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미국은 어쨌든 전기차 동차 시장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확실히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고 그 가장 핵심에 한국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까지입니다.